쉬어요. 모르시 모르니까 이런. 주스 좋아하실라나? 보통 딸기 요거트 막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 망고 주스도 괜찮은데? 저희 언니가 망고 주스를 좋아하거든요. 망고 주스 하나랑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하나. 저 돼요. 언니는 네. 고등학생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힘든 적 없으셨어요? 글쎄요. 뭐 없을 수가 없죠. 어른들이 연기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많이 적응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워낙 선배 연기자분들 좋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조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 작품 하면서도 다 모든 분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힘도 많이 받고 이번에 구름 그린 날빛은 재밌었어요. 네. 진짜요? 네. 다행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니 얼굴이 너무 예뻐서 눈을 안 떴어요. 아니 거짓말. 보고 오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이제 박보검 배우님 본다 하죠. 전 진짜. 진짜요? 고마워요. 진짜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힘들었어요. 여기 막 상처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 막 선풍기 양보하고 막 그랬었다고. 네, 저희 저뿐만 아니라 다 양보했어요. 저희가 서로 이렇게 선풍기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워낙 더우니까 그 처음에 입고 나온 그 양반 옷 이제 덮고 그거는 한 네 겹 세 겹씩 입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구덩이 빠질 때도 그렇고 땀도 많이 흘리고 수중 촬영이 저는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호오빠도 수영도 잘하고 제가 또 수중 촬영도 많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죠. 맞다. 혹시 망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 망고 주스 제가 골랐어요. 너무 할지 모르겠네. 아직 저만의 방법은 없는데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라온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닥 떠나보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라운드 생각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쵸? 근데 그런 부담감보다는 라운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원작에서도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라운이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거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못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실제로 미술학원 다닌 적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리고 또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을 막 꾸미고 이런 거 그런 거랑 뭐 사진 찍는 거랑 사진 작가랑 마음이 확확 바뀌어요. 근데 배우하면서도 어찌됐든 직업은 뭐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도 많이 꾸려고 하고 그런 거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저희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스태프분들 거의 다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수영장에서 같이 감독님이랑 배구도 하고 같이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되게 추억도 많이 쌓고 있거든요. 좋은 배우가 되는 게 최종 목표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배우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누군가한테 존중받는 배우? 그리고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 사진 같이 아 네네 같이 찍어요. 예? 나네 하나 둘 이거 같이 갈까? 네 진짜 잘됐다. 너무 귀찮아. 네. 하나, 둘, 셋.
되게 즐거웠고요. 좀 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선물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막 당첨돼서 만나뵙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팬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바르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이거 너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꼭 와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되게 기분 좋고 좋아요.